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신하신 반한지원입니다. 네. 웬 날벼락입니까? 각도기 각산지원입니다. 와, 갑자기 뜬금없는 날벼락이네요. 네. 뭐 10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10월 달까지 대폭락을 하다가 11월, 12월 아주 거세게 두 달 연속으로 랠리를 네. 뿜었잖아요. 12월 달 상승분은 이미 반납을 다 했고 네. 11월 상승분도 절반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1월 들어서만 지금 코스피가 8.2%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4% 하락했습니다. 네, 많이 빠졌어요. 지금 뭐 2,500 깨지고 갑자기 2,400 옛날 저점 2,200대 아니에요? 2,100대 살짝 왔지만 2,200 정도 바닥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처럼 오른 것도 없는데 신고가도 별로 안 났고 야, 참 코스피스럽네. 네. 아니 근데 뭐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 무슨 뭐 금투세도 안 내게 해주겠다, 뭐도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뭐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는데 공매도도 금지했잖아.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최근에 그 선물도 계속 팔고 연타로 파는 결국 작년에 들어갔던 외국인들에 의해서 하락하고 있는 거네요, 시장. 네, 뭐 외국인 선물도 오늘 1조 나왔고요. 그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오늘 9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팔았어요. 네. 이렇게 많이 판 적이 있나 싶었는데 옛날로 좀 그 23년도 7월 26일 이날 9천억 정도 코스피 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날이 그 에코프로 150만 원인가? 그 막 한 속구 쳤던 그날 있잖아요. 네.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가장 큰 코스피 매도세가 오랜만에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여전히 참 외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오늘은 또 아시아 증시 다 안 좋았습니다. 홍콩은 더 작살이 났어요. 3.8%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아, 진짜 끝도 끝이. 네. 상해는 1.2% 하락. 아, 일본은 그래도 아까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냈습니다. 양심적으로 빠지는데. 예,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플러스로 끝나나 싶었는데 마이너스 0.4%로 끝났고요. 대만도 한 1% 정도 빠졌습니다. 네. 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2.5%씩 하락하면서 네, 충격적인데요. 약간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그러더니 아닌 밤중에 패닉이 발생했어. 뭐 조금 오늘은 좀 예상을 못했던 패닉이네요. 네, 오늘 통신주만 0.2% 정도 상승하면서 업종 내 유일하게 상승을 했고요. 네. 철강금속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철강금속이랑 화학 섹터가 둘 다 3.5%씩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 2차전하고 연결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와서 네. 경기 우려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업종이.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경선에서 승리한 영향도 오늘 신재생에너지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하나솔루션이 거의 10% 하락했습니다. 네. OCI도 한 6% 하락하고 그래서 화학 섹터 하락도 이 영향도 있었고요. 기계 섹터에서도 뭐 CS윈드, 한신기계, 현대건설기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인프라코, 뭐 중국 관련한 이런 중우장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아주. 오늘 하락하니까 여기저기 이제 증권사 이제 전략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이제 하락 코멘트를 이렇게 주시는데요. 오늘 대신증권에서 좀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하락한 원인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외환 시장 변수 그리고 실적 불안 그리고 수급 불안 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외환 시장 변수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월 중순까지 좀 상단이 제한돼서 계속 왔다 갔다만 했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103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윌러 연준 이사가 올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한 영향 때문에 뭐 페드아치 기준으로도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77에서 63%로 하락을 했고요. 동결할 거다라는 확률이 20%에서 35%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부진한 데이터도 외환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12월에 뭐 소매 판매, 부동산 개발 투자, 주택 가격 이런 데이터들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중국 경기 우려가 좀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도 돌파해서 최근 한 3일 동안 엄청 급등을 하더라고요. 원달러율이 네. 1344원도 넘어서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350원짜리면은 개입이 들어올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이번에 못 막으면 조금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못 막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한창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위기가 안 오고 네. 지금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는 만약에 1350원을 계속해서 방어했으니까 그리고 1300원 때는 방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러 N원을 보면 아는데 막 그게 너 우리가 방어를 많이 하니까 855원까지 간 거 아니야. 걔네는 그냥 약세로 내버려뒀고 그리고 또 약세가 너무 강하게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약세가 가니까 그 결과 855원까지 갔는데 이제 1300원 정도 가니까 공격적으로 방어를 안 한단 말이야, 한국은행이. 그러면서 이제 900
뭐 20원, 930원 근처까지 갔었죠. 근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1350원 자리에서 계속 방어하는 모습이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그러면 이번에도 당연히 1350원 정도 되면 방어를 하겠죠. 왜냐면 환율이 많이 오르면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금리를 안 올리려면 환율을 방어하는 게 오히려 제일 싸게 막는 거기 때문에 막을 텐데, 만약에 이번에 뚫리면 뭔가 제대로 못 막는 더 강력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금리 내리는 건 아예 물 건너가는 거예요, 한국은. 그리고 물가는 올라. 금리는 오히려 올리면 올렸지 내릴 수 없어. 이런 상황이 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자, 그렇게 되면 부동산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도 좀 문제가 되겠죠. 금리가, 시중금리는 올라갈 테니까. 기준금리는 안 올려도 시중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이 5.5잖아요. 네. 우리가 높아야 정상 상황이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이나 다른 쪽이 같이 그 시중금리 상승폭이 더 커질 테니까 좀 심각해지죠. 그렇죠. 못 올리곤 있는데 사실 올려야 되는 게 정상. 원래는 네, 올려야 되는데 예. 한국 경기가 그만큼 받쳐줄 체력이 안 되니까 못 올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비정상 상황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번 왜냐면 잘 막았는데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서 뚫리면은 좀 상황이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설마 그렇게 되겠어요? 지금 가동률은 올라온다는데 반도체 가동률.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에서 첫 번째로 이제 꼽았던 게 외환 변수고 두 번째는 실적 불안입니다. 비중이 좀 반도체와 2차전지가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LNF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2차전지에서 좀 실적이 미스가 좀 많이 나면서 같은 업종들이 좀 동반 약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 이 실적 다른 업종 내 다른 종목들 실적 컨센서스도 동반해서 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언급한 거 이외에 추가로 또 요즘 전쟁 우려 또 좀 시장에서 이 심리를 많이 자극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도 이제 보면 이거 글을 보면 좀 섬뜩하더라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이거 제외된 지가 오래됐던 건데 다시 부활이 돼 가지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문제가 되겠죠. 제가 외국인이면 네.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여행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죠. 네, 사실 아무 상관 없어 여행 가도. 뭐 그렇죠. 뭐 거기 뭐 비행기 폭격하는 데하고 관광지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1도 관계 없는데 안 가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거.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전쟁을 결심했다 이런 우려가 좀 많이 퍼지고 있어요.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 이것도 뭐 신빙성이 높은 매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어떤 미국 교수가 글을 기고해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이후로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했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의 그 위험은 도발 수준을 넘어섰고 작년부터 북한 관영 매체에 전쟁 준비 관련된 메시지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했던 허세 그 이상을 넘어섰다라고 좀 하네요. 그리고 15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통일 포기, 대남 주작 선언 뭐 이런 것도 하면서 긴장감이 또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겼는데 최근에 우리가 22년도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고 미사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많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이 진짜 전쟁을 결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자극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시장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북한이 어렵나? 북한이 어려워서 자기네가 정권이 휘청휘청 하면 딴 데로 관심을 돌려야 되잖아. 북한이 안 어려워야 되는 상황이네요. 어려우면 우리가 골치 아프네. 아유. 네. 진짜 북한 이슈는 없을 때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북한 이슈가 뭔가 불거지면. 그러니까. 아니, 답답해서 얘기를 못 하겠네. 얘기하면 또 욕만 먹으니까 얘기 안 할래.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손해볼 게 많다는 거. 거기는 평양 시내 외에는 손해볼 게 뭐 얼마나 많겠어. 그 건물 번듯한 데서 평양밖에 더 있냐고. 우리는 안 그렇거든. 네. 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북핵을 용인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는 좀 부인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돼.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 말만 듣는 사람들이 많네. 네. 네. 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매체의 폴리티코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점에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브루킹스 연구소, 이것도 다른 연구소인데 여기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허용하면서 대화가 뒤따를 수는 있다 라고 하고, 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미국의 선택에 의해서 암묵적으로 좀 핵무기 보유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그 네 번째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나오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아 참. 네, 하여튼 북한 관련해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트럼프는 월요일 날 공화당의 첫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압승을 하면서 오늘 신재생 관련주들, 뭐 태양광, 풍력 많이 떨어지는데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이 아이오와주에서 첫 경선 투표를 했는데 시작 30분 만에 트럼프가 승리를 빠르게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개표 결과 1위는 트럼프 51% 득표를 보였고요. 2위인 론 디센티스가 21%입니다. 1, 2위 간의 격차가 30%포인트나 좀 벌어지면서 압승을 했는데, 뭐 트럼프가 승리할 건 예상했지만 이렇게 표차가 많이 날 거는 좀 예상 외의 결과였다 이런 평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박을 하는 측면도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골 지역 승리라 의미가 없다, 대선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도시 지역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뉴햄프셔에서 그다음 경선이 있거든요. 이게 네. 참 중요하다라고 좀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 이 IRA를 뭐 폐지할 수도 있고 신재생 관련 정책들을 좀 많이 되돌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풍력, 태양광주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유진 투자증권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좀 코멘트를 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풍력주는 단기에 하락했지만 임기 말까지 주가는 3배 정도 상승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되어도 IRA를 무력화시키려면 상하원을 공화당이다 차지하거나 아니면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28년까지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의 풍력 태양광 시장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뭐 트럼프 쇼크를 매수 기회로 삼기를 권고 한다라는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폭락은 엄청 컸습니다. 하나솔루션도 막 10% 가까이 하락했고요. CS윈드도 거의 9%대 하락을 했고, 뭐 OCI는 6%. 그 합병 소식 이후로 계속 좀 하락 영향이 네. 동반된 것 같고, 뭐 GMBS코 이게 태양광 장비하는 회사인데 6% 정도 하락을 했고, 아 많이 다 동반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도 좀 하락하고. 네. 그리고 반도체도 좀 요즘에 이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렌드포스에서 가격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반대로 좀 호전망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트렌드포스가 가격 그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4년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공급자의 효과적인 공급 조절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이 감산 정책을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이 올해 1분기 계약 가격은 디램이 한 13에서 18% 정도 상승을 하고, 낸드는 18%에서 23% 정도 대폭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공급사들은 이제 4분기, 작년 4분기부터 가동률을 좀 높이는 중이기 때문에, 24년도 2분기 상승폭은 다소 좀 완화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24년도 3분기 이후에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좀 품고 있는데요. 트렌드포스는 반대로 이제 북미의 클라우드 업체들의 재고 축적을 전망을 하면서 24년도 4분기에 DRAM이 8에서 13% 정도는 추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DDR5, HBM, 요 침투율 상승을 가장 주된 원인으로 좀 뽑았고요. DDR4 같은 이제 예전 제품들은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도 좀 편차가 좀 크게 갈릴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2% 하락했고, 하이닉스는 0.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급등했던 뭐 CXL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늘 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그래도 얘네들은 버티잖아요. 그 AI 관련 엔비디아는 또 오르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그 마이크론도 올랐었고 마이크론도 버텼거든요. 네. 조금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네. 한국 시장 약세 영향 반도체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JYP의 있지 앨범 초동 판매량이 좀 부진해서 좀 하락을 많이 했고, 일부에서는 이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하나증권이 그거 잘못된 데이터다라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1월 들어서 이제 JYP에서 뭐 있지, 엔믹스 이런 초동 앨범 판매량이 좀
부진했는데 2집 미니 8집은 1월 8일 발매 후에 전작이 82만 장 팔렸는데 이번에 32만 장으로 한 60% 감소했고요. MX 2집은 1월 15일 날 발매 후에 1일차 판매량 기준으로는 전작은 72만 장, 이번에 13만 장으로 엄청나게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집계하는 이 한터 차트의 집계 방식에 오류가 있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하나증권에서도 이제 한터 차트 초동 판매량은 해외 유통 구조 특성상 수출 물량 일부는 집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전 사례를 보면은 2022년 9월에 블랙핑크의 본핑크라는 앨범이 초동 판매량은 한터 차트 기준으로 154만 장이었는데 서클 차트 기준으로는 246만 장으로 90만 장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미국향 수출 물량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혀졌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있지 앨범 판매량도 앨범 출하량은 미국향 물량으로 좀 파악이 된다라고 하고 아직 네. 집계가 되지 않은 결과가 좀 있다라고 좀 추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숨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JYP가 좀 반등을 초반에는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막판에는 뭐 시장 영향을 받아서 네, 1% 상승으로 마감을 네. 했습니다. 예. 그동안 참 엔터주들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제도를 몇 개를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지러운데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민생 토론회를 좀 주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증시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가 결국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과도한 상속세 그리고 할증과세 개선을 좀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를 인하하면 당장은 이제 대주주 그 상속세율 엄청 높게 적용받는 그 대주주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대주주가 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좀 낮추려는 위인을 없애서 전체 주주들의 뭐 주가 상승으로 이득이 된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5천만 국민 중에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이나 된다라고 네. 언급을 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1,400만 이 주식 투자자 그리고 국민연금, 사학연금 이런 연기금 등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이 된다라고 하면서 뭐 주식을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밀어붙인다라고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여론을 모을 수 있도록 많이 활동해달라라고 거래소 직원분들한테 당부를 한 것 같아요. 고맙죠. 저희는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네. 네. 뽑겠다는 사람 많아요. 이러니까. 그렇죠. 요즘에 네.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여기저기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상법 개정안 추진.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의결권 기준일은 이제 연말 기준이잖아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의결권이 생기는데 주총은 3월이라서 나는 뭐 1월, 1, 2월 달에 팔았는데 3월에 주총은 의결권에 있어서 참석하고 이런 문제를 이제 개선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자주주총회 요거를 제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자주주총회가 아직 구체적인 어떤 방안일지는 발표가 안 됐지만 주총 때 직접 참석 안 해도 온라인으로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뭐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는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또 연결이 되면 주주행동주의도 더 활발해지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행동주의 펀드가 대주주에 맞서서 뭐 감사 선임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대행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주들한테는 주주명부 뽑아서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해서 그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거든요. 그 업체가. 그래서 좀 고객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이제 찾아와가지고 좀 놀라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일일이 집 가서 찾아다니면서 사인 받고 그렇죠. 의결권 위임 받고 이렇게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주주총회 참석을 하게 되면 이런 번거로움은 없겠죠. 네. 그냥 행동주의 펀드가 뭐 우리의 뜻만 전달하면 주주들이 동의한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직접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니까. 잘하면 M&A 또는 뭐 경영진 퇴출 뭐 이런 사건 많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또 그렇죠. 온라인 그게 많이 되면. 대주주가 네. 이제 소액주주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 아, 좋겠네요. 네. 그리고 금투세 폐지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2월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좀 더 구체화가 됐습니다. 이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월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2월에는 통과시킬 거다. 이런 계획입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근데 조금 상반되는 건 증권거래세 인하 요거는 예정대로 인하를 한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0.2%였는데 올해부터 내려왔죠. 0.18%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엔 0.15%로 인하하려는 계획을 되돌리지 않고 네. 계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거래 네.
죄송합니다. 이 거래세 인하 처음 추진할 때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대신에 거래세는 인하해주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금투세도 폐지하고 거래세도 인하고 이러면은 세수 공백이 좀 있을 텐데 이것도 대안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ISA 계좌의 납입 한도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 확대를 한다. 하는데 현재 지금 ISA 계좌가 1년에 2천만 원씩 납입할 수 있고 네. 총 1억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근데 요 한도를 1년에 4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총 2억까지 납입할 수 있는 이렇게 한도로 좀 두 배 이상 두 배 정도 늘리네요. 네. 비과세 한도도 현재 일반형 ISA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이걸 500만 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ISA 계좌는 뭐 좋은 게 이 비과세 한도 500만 원 이거 넘더라도 그 이상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통장에서 배당받으면 15.4% 떼는데 ISA로 배당받으면 뭐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이상은 9.9%니까 뭐 절세가 가능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국내 투자형 ISA 이걸 또 신설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들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는 분들은 가입 못했는데 이런 분들도 가입 가능하게 새로운 ISA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언급도 많이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6월 말까지인데 이때까지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불평등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고 뭐 기업 거버넌스 우수한 기업들 위주로 ETF도 신설하고 여러 가지 언급들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무료 광고 한촉가든이라고 하는 업체를 마지막으로 좀 추가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5만 상품이 다 있다. 5만 개. 네. AI 로봇은 아직 안 팔리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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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뭐 기업들이 이제 관공서, 기업체, 뭐 협회에서 단체, 고객들을 위한 선물 같은 거 많이 여기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